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선지식은 관세음 보살님이었죠. 선제동자가 53 선지식 칭견하러 찾아뵙고 다니는데 거기에 문수보살, 미륵보살, 관세음보살도 한 분야의 선지식으로 이렇게 참여할 줄은 몰랐지요. 우리가 알기로 관세음보살은 주로 그 아마 우리 동양의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대승 보살로서 중생 구제에 가장 친근감이 있고 원력이 우리하고 가까운 분이 관세음 보살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불교를 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관세음 보살을 접했을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 어떤 수천 수만의 보살보다도 우리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을까? 관세음 보살은 그 이름 자체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준다, 관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교체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하는 그 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성교체라, 소리야, 소리.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통의 중심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자 하는 큰 스승들도 부처님도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을 교육하는 것은 음성으로 먼저 말로 하는 거고 그래서 말로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어려워, 답답해. 그런데 부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이치는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언설을 초월한 경지를 우리한테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를 접해서 어느 정도 그 핵심을 알기 전까지는 불교가 어렵다 어렵다 그런 거. 왜? 우리의 보통 썼던 소리의 문화, 즉 언어로서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운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어려서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라고 했던 내 기억에 예, 아니요 이거라고 배웠지요. Yes, no. 그 말은 Yes도 옳고 아니요도 옳다는 거잖아.
그게 어떤 게 옳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장되어서 이 사바세계 태어나서부터 의식적으로나 이 현상계에서 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약속되어진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뭐냐? 상대적이고 대립적이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 나 아니면 너, 이런 세계에서 살아왔어. 그리고 예면 예지, 아니오면 아니오지, 예이면서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살아왔어. 우리가 어려서 교육받고 성장할 때는 다 그런 영향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한 첫 단계가 가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2세가 태어났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2세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얘기, 이거는 얘기로 말로 소통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 접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 큰 어른이 애들 수준에 맞춰서 어른들 속내를 얘기하자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는 방편이라는 것이 자꾸 필요하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세상의 이치는 이렇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일러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들을 만한 말이 언어가 없어. 쉽게 말해서 세상의 이치는 기본적으로 상태가 공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데 공하다고 하는 그 모습의 진여라고 하는 진여상을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얘기해 줄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다? 아니야. 아니면 아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용을 뜻으로 중도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 중도의 내용은 이것일 수도 저것일 수도 아니다,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초학자들한테는 아주 큰 난제가 되잖아요. 이게 불교. 관세음 보살은 그래서 아마 이 사바세계의 교체가 음성교체라 나서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소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준다, 본다 하는 모든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준다 하는 것까지 볼 관자는. 한문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 세상의 소리, 세상의 흐름 이런 걸 다 보고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준다. 모든 보살은 최초의 발심에서 공부가 되고 나서 내가 능력이, 공부가 됐다 소리는 내가 능력이 되고 나면 무슨 능력?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한테 생긴 뒤에는 모든 중생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다 해주겠다. 그것이 그 이들을 이 올바른 내가 목적했던 그 부처님의 알았던 이치의 진리의 세계로 유도하는 방편의 첫걸음인 거예요. 첫째, 그 사람들이 원하는 호기심을 무엇인지 알아서 그이들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표현을 하고 그 길로 유도를 한다는 것. 이게 방편이야. 이게 부처님 법문이 그래서 8만 4천. 이 사람은 국밥 좋아하고 이 사람은 비빔밥 좋아하는데 국밥만 고집해가는 비빔밥을 좋아하는 사람을 교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근기에 따라서 전부 응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뒤에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해서 이 길이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 길이 진정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모든 선지식들이
이렇게 중생들을 방편으로 교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도 선제대왕과 자기 찾아올 줄 알고 벌써 저기 비치니까 선제 어서 와라 잘 왔다. 너 올 줄 알았다. 너 내가 탁 알기로 수많은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발심한 이후로 이렇게 훌륭한 공부를 했고 이제는 이런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지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선제동자가 나를 알아봐 주시는 거라서 절하고 예배를 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꽤나 그래도 이제는 공부가 좀 익어지기는 했는 것 같은데 꼭지가 아직 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라고 고백을 해. 그게 지난 시간도 늘 얘기했듯이 이 선지식 찾아뵙고 질문하는 건 딱 두 가지란 말이야. 운하학 보살의 행위요. 운하수 보살 도냐. 학자와 닦을 숫자. 배울 학자. 보살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진정한 보살행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이 과정을 거친 이 스승님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거를 배워서 공부를 마친 사람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갑니까? 일상을 수행 삼아서 살아갑니까? 이런데 그래서 닦을 숫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라.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처신하고 사는가. 그 주변에 공부 훌륭히 잘해서 마친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사표가 되는 거예요. 큰 스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선지식들마다 다 그런 사표라. 그래 간세음보살은 나는 많은 공부 중에 내가 주특기로 전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공. 대비행문 해탈문을 나는 그 중에서 내 전공이다. 대비, 큰 자비. 그 큰 자비는 어느 정도일까? 모든 중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제하겠다라는 그 자비심. 그게 내 주특기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이들을 내 이름을 듣느니나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나를 부르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일일이 옛날 설화 같은 얘기 많이 해놨어. 예를 들어서 간세음보살은 우리 중생들의 그 공포심, 두려움을 없애주는 데 아주 주특기가 있어요. 간세음보살은 물론 우리의 고민, 번뇌,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는 분이지만 그중에도 특히 두려움을 없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라고 따지고 보니까 간세음보살 요 대충 얘기해 놓은 것도 두려움의 종류가 참 많아. 탐욕심도 두려움이요. 성내는 것도 두려움이요. 어리석음도 두려움이고 가난한 것도 두려움이고 아플까 걱정, 죽을까 걱정, 남하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외로워질까 걱정, 오만 걱정이 다 있어. 그 걱정이 두려움인 거야. 이럴 때 나를 불러라. 이럴 때 나를 생각해라. 그러면 그 두려움을 내가 없애주마. 배를 타고 가다 갑자기 풍랑이 많아서 뒤집어질 것 같으면 그 많은 사람 승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간절하게 그때 간세음보살하고 나를 부른다면은 나는 그 풍랑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나는 간세음보살 대한민국 사람이 다 거의 다 좋아한다 하지만은 나는 간세음보살보다도 부처님을 더 신하니 부처님이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개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내 간세음보살로서 부처님으로 화연해서 그이 앞에 나타내 줄 수도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보여준 유인물이 32응신인데 간세음보살이 그 전에 성불한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부처님으로 공부를 해서 성불을 하신 분이야. 법계성이라고 그랬나? 이 앞에 나왔지? 법광명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면서 아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보살행. 이것을 보현행이라고 그러니 진절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살행을 하기 위한 능력을 갖췄는데 능력의 꼭지점, 원만한 성이 그게 부처님이다. 정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각자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현실에 뛰어들어서 보살 행위를 하는 걸 보살이라고 그런 거예요. 대승보살, 간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들이 다 부처가 된 분들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렇게 화연으로 다시 한번 부처의 모습을 사바세계에서 보여주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하신 일은 뭐예요? 또 세상 그 어느 구석이라도 나를 필요한 자라고 하는 자리는 시와 때를 빈틈 하나 놓치지 않고 그런 게 수억겁에 머문다. 그런 게 세월에 머문다, 시간에 머문다 소리가 그거예요. 한순간도 나를 찾는 일을 듣는데 관찰하는데 놓치지 않는다 이런 식이거든. 어느 장소든 어느 때든 그이들을 놓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보살이고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부처님이 진정으로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은 너무 거리가 있다. 부처님을 감히 이런 이한테는 조금 낮춰서 보살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32응이 대체로만 얘기해놨지. 거기에 봐. 처음엔 불응신이라고 하는 게 나는 부처님으로도 나타난다. 지금 여기 모셔져 있는 우리가 여러분이 꿈에 나는 간세음보살이 아니라 부처님 본 것 같아. 그게 부처님, 간세음보살이 부처님으로 화해나신 거예요. 그리고 독각승, 영각승, 천상인간, 저 여기서 봤던 신중님으로 나타났다든가, 인, 비인, 나찰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사, 장자, 응? 스님으로 나오기도 하고, 비구, 비구니, 동자로도 나오고, 동녀로도 나오고, 그 모든 이들이 간세음보살 화연이야. 응신이란 말이야, 응신. 여기 있는 여러분, 나 포함해서 이름만 다르지 다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 집안의 가장으로서, 여러분 집안의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자식 키워지는 부모로서, 형제간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 관세음보살 아닌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모든 불보살님이 일심이요 동체요 한몸이라고 하는 법신자리에 돌아가면 다 똑같은 한 덩어리의 한 일신이란 말이에요. 그 일신을 비로자나 불이라고도 하고 석가모니 불, 화연으로 나면 석가모니 불도 되고 보살행으로 나면 지장보살도 되고 간선보살도 된다는 화엄경을 봐야 이런 정도 얘기가 통하고 여러분이 그런 눈초리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뭔 소린가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정도 돼야 지금 이 경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세음보살이 나는 대비행문을 전공으로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래놓고 또 겸손하게 나는 그것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보살들은 아주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 그 능력들 말하자면 뭐 늘 얘기했듯이 항상 모든 중생들을 어떤 수억겁이 되더라도 그 시간 한순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리고 어디든지 중생이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동시라고 할 만큼 빠른 시간에 가서 그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이렇게 교화한다. 그것도 평등심으로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는 왕자니까 좀 더 잘해주고 저기는 거지니까 좀 차별 있게, 그런 것이 아니고 평등심으로 교화를 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다 그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다가 어느 정도 맑게 알아들을 정도 되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게 꼭 권유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보살들도 얼마든지 나보다 훌륭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누구를 소개해 주마라고 할 차례인데 이 대목에서는 관세음보살 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마치고 다음 소개할 차례인데 벌써 소개하기 전에 그 다음 선지식이 스스로 나타나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정치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보살. 정치보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일체 중생들의 중생의 선은 키워주고 악은 끊어주고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흐름을 두려워하니까 그거를 끊게 해주고 이 모든 대승보살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모든 보살의 능력을 어찌 능지하고 능설하고 하겠는가 그 공덕을. 그러니 이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라 하라고 할 때 이 시에 저 때에 동방에서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정치 발을 정자 앞으로 나간다 나아갈 치. 이게 지옥 악이 축생하는 오치도 이게 이치자를 써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바른 정자는 정법이라는 뜻이고 나아갈 취자는 두루 나아간다, 변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법으로 올바르게 빠진 것 없이 두루 다 이게 정치보살이야. 그러니까 이름에 맞게 활동을 하거든. 활동에 맞게 이름을 지어진다 이런 뜻이야. 이 정치보살이 원래 동방에서부터 있었어. 관세음보살이 이 대목쯤 하니까 허공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사바세계의 유니산장, 유니산이라는 건 수미산 중턱 사바세계에 보면은 그거를 유니산이라고 그래, 뺑 둘러있는. 그 산 봉우리에 허공에서 내려와서 발 끝으로 지그시 땅을 탁 눌러 밟으니까 이 사바세계가 육종으로 진동을 하더라. 등장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는 거지. 그러자 일체 모든 것이 이 사바세계 모든 물질 존재들이 다 아주 보배로 바뀌어. 그래서 이 세계가 그냥 보배로 장엄이 돼. 그러면서 정치보살 몸에서 아주 방광 큰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마치 1월 성전을 영패하더라. 태양보다도 밝고 달보다도 밝고 전기, 이제 번갯불보다도 밝아서 영패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면 그 빛보다도 훨씬 밝은 것이 나와버리면 그 밝은 빛이 그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되지. 그 어둠까지도 밝히는 것. 그 빛으로 빛의 어둠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영패라. 좀 더 뛰어난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덜한 사람으로 덮어 씌워서 그 지혜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천룡 팔부, 석범 호세, 있는 바 모든 강명이 다 이 정치보살의 몸에서 나온 강명이 나온 뒤로는 이것이 흑암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그 빛으로 일체 지옥, 축생, 악이, 염라대왕이 있는 곳, 이런 데를 다 비추니까 그 빛이 가는 데마다 고통이 소멸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근심 걱정이 떠나져 버리고 모든 불국토에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좋은 꽃, 영락, 향, 의복, 당번 이런 것들이 막 비오듯이 쏟아져가지고 이 장엄꾸로서 그 장시에 계시는 그 초에 계시는 사바세계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 이러듯이 그 부처님에게 다 이 장엄꾸로 공양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 궁전에 내가 몸을 놔두어서 나를 보는 자가 있으면 그 이들이 그냥 막 항올심이 일어나고 기뻐하고 그러한 연후에 정치보살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앞에 이렇게 탁 나타나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소개하기 전에 스스로이라고 나타나는데 막 광채를 풍기면서 간자재보살이 그때 선재동자한테 봤느냐? 저 정치보살 여기 온 거를 예 봤습니다. 얼른 가서 물어라. 이게 내가 소개하려고 했던 보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선재동자가 그 가르침, 간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이어서 급히 이제 막 도착한 정치보살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 합장하고 사루어 바르기를 큰 선지식이여 제가 막 예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제가 듣기로 성님께서는 잘 가르친다 하시오니 원컨대 저를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또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정치보살이 대답하기를 선남자야 나는 여기 이제 군더더기 말 없이 간단히 하네. 나는 보살 해탈을 나도 하나 주특기가 있다. 이름이 뭐냐? 보문속질행이라. 보문, 너른 문. 너른 문이라는 온 세계에 빠짐없이 이런 뜻이지. 속질, 빨리 이런 뜻이야. 빨리. 세상 어디든지 빠짐없이 그리고 빨리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해탈을 내가 얻은 사람이다. 보문 속질엔 시방 세계의 끝도 가도 없는 걸 보문이라고 하고 일념에 초달아 한 찰나 한 순간에 많은 시간을 건너뛰는 걸 이것을 속질이라고 그런다. 그래 속질엔이 선재동자 그 말 듣자 말자. 아, 그 공부는 어디 부처님 계실 때 어디서 공부를 그렇게 성취했습니까? 단순한 법문이지 단순한 질문이고 이전에 선지식들 다 물어보면 어디 부처님한테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이렇게 도인이 됐습니까? 그런 얘기. 그리고 거기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진 부처님 나라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금 여기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 공부해서 해왔던 그 자리가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어느 나라를 몇 십억을 지났느냐?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리 오셨는데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이라고 묻는 거예요. 정치보살이 대답을 한다. 선남자야, 말해주고 싶은데 이거 참 말해줘서는 알기 어렵다. 네가 내 말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너뿐만이야 일체 세간 천연 아수라 이 바라문들 이런 것들 능히 알 수 없는 거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이런 정도 용맹정진해가지고 어떤 법에도 물러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모순 보살 대중 그런 대중들이 일체 선지식 들이 다 포섭한 바 그러니 그리고 모든 보살 저 부처님이 이렇게 호섭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니 그리고 모든 성근이 완전히 갖춰지니 그렇게 해서 모든 지략이 청정하느니 그리고 보살의 근기를 얻은 사람 지혜의 눈을 갖춘 사람 그런 정도 돼야 능히 들을 수 있고 능히 지닐 수 있고 능히 알 수 있고 능히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거요. 수억급의 세월이 있는가 하면은 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세계를 건너서 여기를 왔다라고 하면 그게 이해를 되겠느냐고 보통 이런 정도 지혜를 갖추기 전에는 여러분 빼고 여 문 밖에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가설 불가설 나라 대한민국 지나서 일본 있고 태평양 지나서 미국 있고 또 지구 한 바퀴 돌고 영국 나오고 뭐 해서 다시 우리나라 나오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우주의 천해 명 그리고 우주 태양 세계를 또 지나가면 다음 태양 세계가 1100 이렇게 많이 있다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하나 마나한 소리를 여러분한테 하네.
어떻게 선제가 자존심이 상했을까? 선제 은하도에 성자시여, 내가 이래봬도 부처님의 신통력 다 공부해서 이어받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선지식들의 그 섭력을 다 이어받아가지고 웬만한 정도는 내가 다 능히 신수할 수 있습니다.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원컨대 저를 위해서 설법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큰 스님 법문 들을 때 이런 정도는 돼야지. 에이? 큰 스님 못 알아들을까 걱정 마시고 상승 법문하러 해 주시오. 내가 다 알아채겠습니다. 에이? 여러분 이제 화엄경 공부 마치고는 어디 가서 당당하게 그런 장부의 이 소신을 가지고 살으란 말이야. 정치보살이 말하기를, 선남자야, 내가 동방 묘장 세계에서부터 그 세계에 부처님이 있는데 보승생이라고 하는 부처님 거기 계신 데에서부터 내가 왔다. 차토에 저 동쪽에 있는 묘장 세계 보승생 부처님 있는 처소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법문을 얻었다. 거기가 얼마나 떨어졌느냐고? 네가 알아듣는다는 데 얘기인데 불가설 불갈설 불찰 미진수 겁 떨어졌다.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고?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걸음을 걸었다. 거기서 그래. 그런데 그 걸은 걸음을 불가설 불가설 세계 미진수 불찰 그 세계를 지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불가설 불가설 세계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불가설 불가설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계를 거쳐왔어. 그 많은 세계를 지금 왔다. 그런데 그냥 왔느냐? 그 한 세계 세계마다 부처님이 다 계셨잖아요. 불찰 그러면 한 부처님이 계신 세계예요. 사바세계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듯이 수천 불가설 불가설 세계에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이 계셨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냥 휙 날라서 온 게 아니고 그 부처님 세계에 다 부처님 가서 일일이 찾아뵙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내 능력대로 모든 정성을 최대로 장엄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일일이 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왔어. 그런데 여기 온 시간은 얼마나 걸렸겠냐. 이 정치보살 저 주특기가가 뭐라겠어요? 보문 속질. 그 보문이라는 게 아까 불가설 불가설 세계가 보문에 해당이 되겠지. 그 수억급의 나라를 그 수많은 나라를 거쳐오면서도 한 부처님 빠지지 않고 다 공양 대접하고 안부 묻고 나 어디 가는 중이요? 다 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 차토에 와서 지금 네 앞에 오는 이 순간까지 한 찰나도 안 걸렸다. 고지 안 들리지요. 이 정치보살이라고 하는 분 우리 쉽게 지금 귀에 잘 안 익은 보살인데 천수경 매일 읽은 분들은 관세음보살 이름을 군다리 보살도 관세음보살이요 만월보살 수월보살 십일비연보살 이게 다 관세음보살 이름의 별호야. 거기에 정치보살이 들어있지. 이 정치보살은 관세음보살이 대비행문 자비가 주특기라면 정치보살은 이 지혜라 지혜 지혜를 가리켜. 그런데 관세음보살하고 한몸이야. 한몸은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해? 지비가 구족이 돼야 돼. 지혜와 자비가 일신을 이루어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간음행을 할 때 이 지혜를 차지하고 지혜의 몫을 해주는 이가 정치보살이야. 이름이 그렇게 달라. 우리나라에는 아마 어디 정치보살 모셔졌네 어쩌네 하는 얘기 별로 없는데 저 명주문에 양양이고 뭐 옛날 저 평양이라고도 하는데 양양에 범일국사라고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그 명주 거기 뭐 양양인가 옛날 도독의 아드님 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구산선문의 사굴산파 시조라 범일국사가
그 범일 스님 그때만 해도 당내 고승들은 전부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당나라 유학가가고 있을 때 거기서 어느 큰 불사에 동참했는데 그 불사 중에 어떤 젊은 스님이 범일국사를 이라고 아는 체하고 인사하면서 해동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해동이 고향입니다. 아이고 반갑다고. 서로 멀리 이국 땅에서 동양 스님들을 스님들이 만났으면 반가워. 아 그러냐고. 나중에 해군 언제 가시냐고. 아, 곧 간다고. 가시거든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저기 저 명주 덕기방이라는 마을에 내 고향인데 내가 일하고 떠나오느라고 없는데 나도 나중에 돌아가서 살 집이 필요하니까 스님 능력 있으시면 돌아가시거든 내 고향 거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주시오. 그러니까 아 내가 능력껏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와서 이제 뭐 공부를 크게 하고 와가지고 전법 활동하시느라고 한 1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대. 지나갔더니 어느 날 참자는 새벽 늦게 창가에서 문을 뚫으시려 보니까 아니 나하고 10년 전 약속 잊어버렸느냐고 나 고향에 집 지어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깜빡 잊고 계시냐고 아차 생각하니까 그때 만났던 그 스님이야. 그런데 그 스님이 짝귀라 귀가 왼쪽 귀가 하나 없는 스님이었어. 에이? 그래 보니까는 그때 그 스님이라 아이고 죄송하다고 어찌 그냥 바삐 그냥 이라고 그것도 노는 것도 아니고 전법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늦었다고 명심을 하고 이튿날 가가지고 이제 수행들 하는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거기를 찾아갔어. 물어가지고 그 낙산 밑에 양양이라고 가서 사람들 보고 이제 찾아가려는데 여기 덕기방 마을이 어디냐고 이라고 물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쉬다가 어느 여인이 보살이 지나가서 또 물었지. 여기 덕기방이란 마을이 어디냐고. 그 보살이 지나다가 덕기방이란 마을은 없는데요. 근데 참 이상하다. 내 딸 이름이 덕기라고 있는데 그런다는 거라. 아 그래요? 그러면 걔가 어찌 생겼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 노냐 그러니까 아이 뭐 8살 묵은 내 딸인데 가는 밥만 먹으면 나가가지고 저 개울창 다리 밑에 가서 어떤 친구하고 놀다 오는데 그 친구를 하도 얘기해서 내 기억한다고 뭔 금색동자라나 뭐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데요. 그래 이제 뭔가 심상치 않아서 거기가 어디냐고 가자 찾아가서 개울이 물이 흐르는 다리 밑에 가서 이라고 보니까 물 속에 옥황색 저 불상 같은 불상이 있어서라고 건졌더니 왼쪽 귀가 없는 보살상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스님이구나 이 스님이구나 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내 집이 저기 낙산사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내가 있을 곳이 있을 거라고 그리 좀 나를 데려다 줘서 앉혀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양양에서 낙산사 올라갔더니 낙산사에 간세음보살이라고 간음도량이자니 모셔진 간세음보살실 모셔진 그 옆자리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서 그래 정치보살을 그 왼쪽 자리 빈 자리에다 딱 모셔놨더니 자리가 딱 맞더래. 그 뒤에 낙산사가 불이 났는데 100년 뒤에 그 간세음보살하고 정치보살상만 안 타고 거기가 남았더라나. 이것이 삼국유사에 나왔다니까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정치보살 얘기가 그렇게 드문데 왜 그렇게 잘 안 나오냐 아까 얘기했듯이 간세음보살하고 일신인데 간세음보살이 자비행문을 행하고 다니는데 지혜로운 부분만은 차지하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정치보살이. 그래서 우리 간음신앙이 충충한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그리 정치보살 이름이 많이 유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굴산파의 조사 구산선문 중에 범일국사가 굴산사를 세워가지고 아주 그 큰 한 산문을 이뤘던 그런 큰 훌륭한 스님이죠.
우리나라 이제 정치보살 얘기는 그런 정도로 나와. 오늘의 이 간세연 보살이 정치보살을 다음 선지식으로 소개해서 정치보살이 이렇게 등장해서 선지조대에게 했던 이 법문, 나는 아무리 멀어도 멀다 않고 빨리 동시와 같이 갈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위해서 일어서 한다. 이게 여러분 지혜가 뻔뜻하는 사람 알아챌게. 지혜의 상징인 정치보살이 동시에 안 갈 수, 못 갈 수 있는 때가 있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는 거지, 이 지혜로는. 지혜를 일신으로 삼아봐, 여러분.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할 일 다 하면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라는, 부처님의 능력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일일이 살펴주면서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할 일 꾸준히 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이 보살님들의 손바닥 속에서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순간에 이렇게 청중이 되어져.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우주 법계가 이 대승 보살들의 주반 중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반 중중이란 말 기억하지요? 주는 주인공이란 얘기고 반이라는 건 조연이라는 얘기야.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버체가 뭐죠? 문수 보연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주인공을 하면은 그 세계에서는 문수 보연이 조연을 해, 반이 돼. 문수의 세계에 가서 문수가 주가 되면은 나머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반이 되고, 간세연 보살님이 주가 되고 정치보살이 반이 될 수 있고, 지장보살이 주가 되면은 미륵보살이 반이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이 명부시왕들 있지요? 명부전의 시왕, 열십대왕들이 다 이름 기억 잘 못하죠. 진광대왕, 뭐 송제대왕 하는 이들, 염라대왕이 다섯 번째 있고, 이런 이들이 누구의 화연이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간세연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한 예로 염라대왕, 다섯 번째 염라대왕은 지장보살의 화연이야. 지장보살이 염라대왕으로 나와 있어. 시왕에 줄 서 있어. 거기에는 우리의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미륵 부처님도 있고, 간세연보살도 있고, 다 거기에 있는 거야. 그때그때 따라서 시왕 중에 한 사람으로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32응신, 아니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대표로 32이라고 했지, 32이라는 숫자는 32억이요. 불가설, 불가설신이란 말이요. 중생이 1억이면은 부처님이 1억이요. 보살이 1억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든 얘기했잖아요. 나는 초보자들이 스님들한테 간세연 보살을 할까요? 지장 보살을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다? 간세연보살 해보세요. 간세연보살. 지장보살 해보세요. 지장보살. 어떤 게 편하여? 그래도 조금 간세연보살한 게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간세연 하세요. 지장보살이 간세연보살이고, 간세연보살이 보현보살이고, 다 그런 거. 그러면은 그 간세연보살 속에 서가모니 부처님, 법신불, 아미타불, 동방약사열에 다 그걸. 동방약사예리가 간현보살의 화연이요. 아미타불 같은 분은 이제 자수용신이라고 해서 자기 도량을 딱 지키면서 모두를 이렇게 와라 그러지만, 이런 보살들은 밖으로 가서 모든 일을 끌어서 거기다가 일로왕 보살이 돼준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이제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요? 정치보살이 어떤 보살이라고? 간세연보살의 대자비행을 행하는
지혜 담당 보살이, 예, 그 정치 보살이.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를 참 이쪽 가슴 이쪽 한번 더듬어 봐. 어디에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가 해라. 자, 오늘 또 간세음 보살이요. 내일 또 간세음 보살이고. 꽃구경 다 끝났을까?